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의 훈입니다.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나요? 야 이거는 엄청나게 커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오늘 선보여드릴 거는요, 일본말로 하면은 아까가이입니다. 아까가이, 아까가 빨갛다는 거고 가이라는 건 이제 카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개류를 말하는데,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피조개라고 그러네요. 피조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피조개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정확한 그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초밥집, 스시집에 가야지 예, 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싼 조개류가 아니기 때문에 초밥집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업장 자체는 이제 스시집, 초밥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다룹니다 이거를.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제가 주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저도 한번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큰 조개는 제가 요거는 피조개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설렜는데, 요거는요 저기 야마구치현이라는 예, 그쪽 이제 우베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건데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으로 오늘 온 게 이따 보여드릴 텐데 400g에요 1400엔 정도 합니다. 1400엔. 그러니까 싼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건데 자연산으로 이렇게 큰 거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급 스시집 같은 데 가면은 아마 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먹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맛인지 그렇게 전달하는 영상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초밥으로 예, 먹방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뚝딱 해가지고 끝낼 겁니다. 저도 이거 아까가 이 피조개를 굉장히 오랜만에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 생각을 좀 해가면서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재료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야 엄청 커요. 보세요. 이렇게 큰 거 보셨나요? 이 한국에 어디가 많이 잡히나? 이거 자연산이라는데 저도 처음 써봅니다 이거. 이야 이렇게 커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하트 모양이에요. 그쵸? 하트. 살아있어 살아있어 지금. 알았어. 어 빨리 빨리 작업하래요. 자 요거 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요거 요쪽 어 진짜 크다 이게. 장난 아니다 이거. 보통 요렇게 하면 잘 안 들어가는, 보통 여기 되게 작은데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대박할 이렇게 넣어도 어우 보세요. 요거를 틀어주면 돼 이렇게. 오! 야, 안 돼, 안 돼. 이게, 원래는 이렇게 더, 툭 하면 이게,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구멍이 있네, 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커서 저게 안 되네. 제가 못해도 그러나. 제가 못해도 그러나, 여러분. 누가 좀, 초밥집에서 일하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몇 년 만에 해본다. 와. 엄청 커요. 오, 대박 대박. 피조개.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진짜 무슨 밖에 안 나오네.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빼고. 자 이거 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있으면 아마 이렇게 생긴 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제 영상 중에도 그 북방조회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얘가 그 메인이죠. 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초밥집 가면 여러분 보시면은 요거를 안 자르고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초밥집은 진짜 못 먹어 못 먹어. 그러니까 요거를 자를게요. 자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크니까 일단 잘라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으면은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더라 이게 저 간이라고 그래나? 간? 요거 요거는요 안 먹습니다. 혹시 요걸 안 먹죠 여러분? 요거 먹는 사람도 있나? 못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는데 요거는 보통 안 쓰더라고. 빼고
깨끗하게. 오, 진짜 크다. 응?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완성이고,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막이 있어요. 이게 막, 이게 막이 있어. 막을 잘라세요.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잘라도 되고요, 막부터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넣어가지고,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검게 좀 남아 있어요. 이거 깨끗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깨끗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가운데 부분에 여기에 모래가 차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갯벌 이런 거, 이걸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야, 이것도 엄청 크다. 엄청 커. 이거 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를게요. 이것도 반 자를게. 너무 커서 잘라야 될 것 같아. 1,400엔입니다. 이게 1,400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한번 소금에다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볼에다 넣고 소금 적당히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이게 오물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살짝 씻어줘야 돼요. 갯벌 요런게 굉장히 많이 묻어있던 그런 조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물에 씻을게요. 자, 이렇게 페이퍼 같은 걸로 깨끗이. 움직여.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가지고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초밥을 요거, 요쪽은 초밥으로 먹고 요쪽은 사시미 회로 먹어볼게요. 그냥 요거는요, 그래도 기왕 온거 두가지 한번 먹어봐야죠. 어차피 뭐 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초밥집 가면은, 저는 초밥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막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보통 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겼나? 아, 이렇게구나. 이런식으로 칼집을 넣어가지고 모양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뭐 여쪽에다가 칼집을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 가지 방법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밑에 여기 이렇게 자르는 방법.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이렇게 밑에만 할게요. 밑에 요거하고 요거는 이쪽을 초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을 초밥을 하고 요거 사시미로 먹게. 아, 잘라야 되겠다. 너무 커. 이렇게 해서 사시미 초밥.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무하고 오이, 스마라 그러죠? 스마 그냥 얇게 썰은 겁니다. 요거 그냥 채친 거예요. 살짝 요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사시면 이렇게 준비해놓고 초밥. 그리고 초밥밥도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초밥밥. 자, 그러면. 자, 그럼. 쥐기 쉽게 또 이렇게 말려주네. 자, 그러면. 고. 자.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접어가지고 쥐고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요쪽 여백이 좀 허전하니까 요거 꽃을 좀 쓸게요. 식용국화 요거는 보라색. 요거 이렇게 하나 써줄게. 자, 그리고 빨간 무 원래 가리 그 생강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요거 아마드 식초에다 절인 겁니다. 요거를 살짝 잘라가지고 요거 곁들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완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뚝딱 뭐 그렇게 대량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간만 살짝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럼 간장에다가, 그리고 저는 우롱차에다가 먹을게요. 자, 뭐부터 먹어요? 사시미부터 먹을게요. 사시미. 자, 먹겠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잘 음미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되게 두껍습니다. 살이 이거 엄청 두꺼워. 야,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해보니까 역시 크긴 커. 자, 야, 미쳤어, 미쳤어. 야, 소름 돋았어 지금. 오랜만에 소름 돋네. 야, 저기서 봐. 진짜. 들리세요? 야, 머리에 이렇게 소름이 돋지? 이게 제가 딱 씹는 순간 웃음이 팍 터진 게 뭐냐면 그 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라 같은 거. 그거를 조금 두께 썰어갖고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근데 그거보단 조금 부드럽다? 그리고 이 겉대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하고요, 안쪽 부분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육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래. 다시 한번. 야,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거 가게에서 먹으면 얼마 받아야 돼? 그쵸, 요게 원가가 1400이니까 아무리 싸게 받아도 요것만 한 3000엔 받아야 되겠다, 그쵸? 하나에 더 받아야 돼, 이거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아, 야, 꾸들꾸들해. 야, 살아있어. 야, 그리고 단맛이, 어, 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라 종류를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걸 잘 안 먹거든요, 원래. 근데 얘는 전혀 잡내가 없어. 진짜 놀랄 만큼 잡내가 없고 식감, 그리고 이 단맛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냥 뭐 싹 없어. 그러니까 단맛하고 식감 딱 그 두 개. 아, 진짜. 다시 한번 요거. 야, 요 부분, 요거. 일본어로 하면 히모라 그러거든요, 히모. 야, 한국말로 뭐라, 이게 뭐라 했더라? 이런 거를? 히모. 까먹었네. 아, 어? 꼬들. 꼬들. 아, 야.
아까 그 살 부분보다는 더 꼬들꼬들해요. 더 꼬들꼬들하고 대신에 그 여러분 아까 제가 손질할 때 그 막 부분 있잖아요. 막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쪽 부분은 그 혀에서 약간 이게 미끄러지듯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야 진짜 맛있다 이거. 깜짝 놀랐다. 이제 입가심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거 무. 무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이거 무드 여러분 너무 보세요. 무드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얇게 써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식감을 좀 많이 즐길 수 있게끔 약간 좀 도톰하게 써는 것도 재밌어요. 이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는 그 결 반대로 썰면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꾸밀게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씩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꼭 다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일단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초밥. 야, 어디부터 먹을까 여러분. 살부터 먹자. 손으로 먹을게요. 얘는 손으로 먹어야 돼. 보세요 이런 느낌. 두툼합니다 아주 살이. 자 찍어가지고. 야 이거 겁난다. 뭐야 이거. 야 따봉 진짜 고심다 이거. 야 계속 시켜. 야 야 말이 안 나와. 말을 잊었어요. 식감이 요거는 단맛이 진짜 최고고 초밥하고 진짜 잘 맞는다 이거. 아 그래도 초밥집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야 일단 입가심. 그 다음에 이번에 와사비를 좀 듬뿍 얹어가지고 먹어야 돼. 요거. 자 손으로. 아 꼬들꼬들. 아 매워. 너무 맛있다. 여기 여러분 씹으면서 지금 느낀 건데 그 희모 그 끈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뭐가 다르냐면 동그란 게 붙어있잖아요 여러분. 하얀 부분 그게 그거는 또 되게 부드럽네요 의외로. 그래서 씹으면서 그건 그냥 녹아버려. 녹는 다르기 좀 오버인데 좀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그 끈 부분은 꼬들꼬들한 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식감하고 단맛 그게 거의 100%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요거는 비싼 값 하네요. 비싼 값 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소감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한국은 어디서 많이 잡히나? 그거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공유를 해가지고 아마 요거 손에 꼭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가지고 사시미하고 초밥 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